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부당 대출 논란을 일으킨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투자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증시 개장 전 시간의 종가 매매 운영 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개장 전 시간의 대량 매매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로 변경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거래 위주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약 한 달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 약정 만료를 앞두고 금호아시아나 측이 자구책을 마련할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산은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우리 시작은 장 후반 탄력을 높여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22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장중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힘을 실었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은 현선물 쪽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투자 심리가 또 살아났고 더불어서 중국의 서비스 PMI 지표도 호조로 나오면서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이 시장 환경을 좀 뒷받침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황 안에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과 그리고 종목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0% 상승한 2203.27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과 현대차까지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는데요. 삼성전자는 2% 가까운 상승 속에서 46,600원에 SK하이닉스는 5% 가까운 상승 속에서 79,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도 1.84% 상승하면서 193,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도 역시나 2% 넘는 상승으로 273,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2% 상승한 749.30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셀트론 헬스케어를 비롯한 CJ E&M 그리고 신라젠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신라젠은 오늘 2% 넘는 상승 속에서 65,900원에 바이오메드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79,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615,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2% 넘는 상승으로 92,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는 뭐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 뭐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양 지수 모두 1%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최근의 흐름 자체가 시장을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봤는데요. 이전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역시 뭐 전날의 어떤 흐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호재성 뉴스도 들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좋았던 흐름이에요.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급등을 만들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수급적인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괜찮았는데 그런 어떤 흐름을 오늘 더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인위적인 약간 그런 그 분위기도 있었다 볼 수가 있겠죠. 장중에는 선물이 외국인들이 만 계약이 넘게 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했다가 장 후반에 줄어들었죠. 그런데 장 막판에는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해주면서 그런 흐름을 타고 대형주들이 또 지수를 끌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역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현재 상태로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단기는 그래도 조금 더 흐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좀 호조 소식에 의해서 상승 탄력을 좀 받았었던 시장인데요.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시간은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도와드렸고 그 안에서 이제 주요하게 또 앞으로 보실 만한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업종을 이해하셔야 그 안에 종목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섬유 의류 업종입니다. 258번이죠. 섬유 의류 업종. 자, 섬유 의류 업종 하면은 코스피에서 생각나는 업종이 있죠. 섬유복이죠. 그래서 비슷한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섬유 의류 업종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업종은 아닙니다. 관심이 많은 업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에 섬유 의류 업종을 콕 집어서 이 업종을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FNF라든지 또 한섬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크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섬유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죠. 매출도 작고 그리고 또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습니다. 그리고 하는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이니만큼 그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고요. 또 원단이라든지 원사 이렇게 어떤 그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간 소외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업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역시 섬유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섬유복 업종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고요. 그리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작업을 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많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뚜렷한 어떤 그 업종의 특징은 없습니다. 업종이 움직이는 어떤 그 특징이라든지 또 그런 그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은 없어요. 다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있다는 것이죠.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슈라든지 테마 이런 것들에 속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테마나 어떤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면서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별주 차원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거나 그럴 만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다만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는 또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의 섬유복과 비슷한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섬유복 업종이 움직일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의 흐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들이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셨다가 향후에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업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종목들이 들어있는 업종이라서 오늘 이 섬유 의류 업종을 골라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지수인데요. 258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종목이 단촐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GH 신소재부터 형지 INC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목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과연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그 흐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부직포.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섬유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차량 내부 물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자, GH 신소재, 신소재라는 이름이 붙였죠. 그래서 이 섬유 관련한 업종들은 최근에 어떤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한 그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얼마든지 또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H 신소재도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흐름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업황 이런 것들과 같이 하지만 얼마든지 테마에 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이슈가 나오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배럴은 스포츠웨어 생산 기업이죠. 뭐 래시가드라든지 또 레깅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수영 물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의류 업체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신규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럴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세일을 했던 것들을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지금은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정도고요. 신규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 흐름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도 그런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또 흐름이 나왔을 때는 관련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즈텍 WB 같은 경우에는 원단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아즈텍 WB는 유니폼이라든지 또 교복 이런 쪽의 원단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무상복 그 교복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공약으로 나왔을 때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뭐 교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던 종목이죠. 향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상 교복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분명히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흐름이 정말 조정을 제대로 받고 저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미리 선침해를 해둘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형지 INC죠. 형지 INC도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교복 관련한 어떤 테마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묶음으로써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O는 역시 의류 생산 업체죠. 의류를, 다양한 의류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업체인데요. 뭐, 에스티코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M코르셋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속옷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풍물산. 원풍물산은 의류 기업이죠. 역시 그, 남성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지금은 바이어로 움직입니다. 이 종목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 여러 번 브리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한 이슈로 과거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분명히 다시 바이오들이 움직일 때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원풍물산 이런 기업들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바이오가 움직일 때 바이오에 속한 종목들, 제약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먼저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종목들이 다 움직이면은 막상 접근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바이오가 아니면서 바이오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극세사를 생산하고 그로 인한 제품들을 만들죠. 뭐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방위산업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방산조끼라든지 또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은 방위산업주에서 오히려 경협주로 움직였어요. BMG 같은데 뭐 지뢰 제거 이런 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방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한 제품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건 미세먼지 테마주입니다.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게 이 업종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웰크론과 KM. KM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테마로 최근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마스크 생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웰크론과 KM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테마주죠. 그래서 남북 경협 이런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요. 향후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움직임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GN코. GN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류 생산 기업이겠죠. 그런데 GN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과거에는 반기문 테마주로 정치인 테마주로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기차 테마에 편입이 됐어요.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실제로 그런 그 사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 관련한 관계사들, 자회사들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된 흐름 때문에 움직임이 나옵니다. 큐캐피탈, 큐로홀딩스,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의해서 어떤 그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큐캐피탈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그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큐캐피탈의 어떤 그런 다른 기업 인수라든지 SK증권 인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M은 설명을 드렸고요. 코데즈 컴바인은 역시 의류 유통업체죠. 그리고 코엘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코엘패션을 인수하면서 패션 기업이 됐죠. 다만 수소차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기업을 인수해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때도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스 FNC는 골프웨어 유통기업이고요. 현지아 NC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창에 넣어놨습니다. 자, 섬유우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FNC. 자, 골프웨어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정확한 흐름이 정착되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일 패션은 과거에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라든지 뭐 저항기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코엘 패션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 뛰어들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한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살펴보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M. KM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흐름도 괜찮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N코는 앞에서 관계회사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자, 관계회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을 보면은 큐로홀딩스라든지 큐로컴, 뭐 이런 또 스마젠, 바이오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이런 종목들하고 연계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GN코가 있죠. 그래서 또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있죠. 큐캐피탈이 어떤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큐캐피탈 그리고 GN코, 큐로컴, 큐로홀딩스 같이 묶음으로 이렇게 모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의 움직임이 나올 때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덜 움직인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니까 그런 식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협주로 또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풍물산은 의료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이오 관련 이슈로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흐름이 아주 좋지 않게 변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즈텍 WB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역시 교복에 들어가는 또 유니폼에 들어가는 원단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의류 업종이죠. 큰 어떤 틀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업종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만 보면 무난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아즈텍 W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교복이라든지 무상 교복 정책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움직임이 조금 나오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현대 NC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같은 움직임을 나오는 종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풍물산은 과거에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이게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추천했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이오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웰크론. 웰크론은 방위산업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또 남북경협주로 움직였습니다. 지뢰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방산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방위 그 남북경협주로 움직였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건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뭐 이 정도 조정받으면 단기로 들어가 보시고요. 흐름이 좀 강하다 하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중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M도 마찬가지죠. 조정 그리고 확실한 조정 이랬을 때는 중기로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KM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임이 좋으니까 기억을 해두셨다가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GM코 같은 이런 종목들, GM코도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었어요. 자, 이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던 겁니다.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이던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의 움직임은 그 자회사들, 큐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큐캐피탈이 어떤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또 수익이 났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웬만큼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사람들 정도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경협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섬유우리 업종은 뚜렷한 특징은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다만 테마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앞에서 언급 했었던 그런 종목들, 특히 미세먼지 테마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오늘은 섬유 의류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본 집약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뚜렷한 특징은 없지만 일단 이슈가 있을 때 좀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섬유 의복과 좀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계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로 엮이는 종목이 많은 것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주도 많이 묶여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고 섬유 의류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현미경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업종을 배워봤으니까 그 안에 그동안 좀 대응을 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관련돼서 같은 특징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시는 시간인데요. 봉추 선생님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덕성 우선주입니다.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2018년 11월 15일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5,250원 그리고 4,75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평균가 5,000원 매수,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15% 이렇게 대응하자고 전략을 전달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11월 21일에 곧바로 수익 실현했었어요. 그래서 뭐 짧은 기간에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급등을 보고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추천을 했어서 매수가 됐고요. 곧바로 또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흐름을 보면 역시 덕성 우선주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이 종목은 본주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본주와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우선주들이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도 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사실 그 움직임들이 우선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나중에 움직였다고 하면 선침해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같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이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에 짧은 시간에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5월이었었죠. 작년 5월에도 한번 큰 수익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저점 부근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흐름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50% 이상 수익을 거뒀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덕성 우선주처럼 우선주들이 잘 움직이는 우선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들도 움직일 때는 하나의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관련한 어떤 그 종목들 우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종목이 움직였다고 할 때 이 종목이 움직였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향후에 어떤 그 흐름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월에 강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꾸준히 관찰을 했었고 결국은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적절히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종목은 한번 수익이 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 우선주인데요. 11월 15일에 추천을 했었죠. 이날입니다. 이날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추천 가격이 5,250원입니다. 여기죠. 여기에서 그날 바로 매수가 됐어요. 매수가 되고 나서 2차까지는 매수가 안 됐죠. 그리고 이날이죠. 11월 21일에 급등을 하면서 15%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괜찮은 수익을 거뒀죠. 자, 일단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관찰을 합니다.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약간 좀 타이밍을 놓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눌림목에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적절히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서 가격 설정을 했는데 운 좋게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 나오면서 또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은 5월에도 한번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에요. 당시에는 흐름이 훨씬 강했었죠. 당시에도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눌림목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50% 이상 수익 실현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100% 이상 그 수익은 나왔었지만은 당시에 뭐 어쨌든 그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수익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꾸준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익 났다고 이제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2015년 12월 29일에 추천을 했었어요. 당시 추천 가격이 34,000원, 32,000원, 평균가 33,0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곧바로 매수 이후에 12월 30일에 플러스 10% 수익 실현했었죠. 당시 마이너스 5%나 플러스 10% 이 정도 대응하자고 전략을 전달했는데요. 플러스 10% 짧게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종목이
오랜 기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멜트가 확실히 발생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봤죠. 왜냐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지수가 갈 때 같이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3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자, 이런 업종들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가준다고 하면은 이런 그 업종은 반드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업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최소한 단기 반등 정도는 짧게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서서히 움직인다고 하면 좀 끌고 가보고 단기에 또 목표 수익이 온다면 짧게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운 좋게 당시에 또 그 짧은 수익 실현이 됐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좀 운이 좋았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갔지만은 당시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랬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죠. 2015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운이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죠. 당시 추천 가격이 34,000원이었습니다. 34,000원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추천을 한 것이죠. 12월 29일 34,000원에 당시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날 바로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운이 좋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자,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보면은 2015년 말이었었죠. 당시 흐름을 보면은 업종 자체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최소한 단기 받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반등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가 다시 간다면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결국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예상은 조금 빗나갔지만은 종목 자체적으로는 최소한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운이 조금 따라줬던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뭐 단기 짧은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종목을 접근할 때는 특히 우량주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게임주 중에 우량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 업종, 그리고 종목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반복을 해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현미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덕성 우선주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15일에 추천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일단 당시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좀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 본주와 상관없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우선주 종목이다라는 그런 특징도 말씀을 해드렸고 정확한 흐름 보면 우선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었던 상태에서 접근하셨다라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주와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또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수의 흐름과 업종의 반등을 예상하고 좀 접근했었던 종목이고 종목 반등의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했었던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메이드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505, 3505.
0809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코롱 생명과학을 매수가 7만 9천 원에 비중 1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코롱 생명과학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5% 넘는 급등 속에서 5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당히 아쉬운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학점은 C입니다.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비중이 많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죠. 그런데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 이탈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에 어떤 그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좋은 그 어떤 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FD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다시 급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작은 호재라도 나오면서 급등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낫다는 것이죠. 최대한 고점 매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만 반등을 해줘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7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뭐 문제가 없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자,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고점 이후에 저 정도 받았어요. 이 정도는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정도였다가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죠. 매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응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억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혹시라도 뭐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해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정도면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그나마 많이 반등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악재를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 이상까지 상승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저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감안해서 일단 정리를 한 후에 향후에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시든가 당분간은 이런 악재를 끊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최대한 고점 매도 마이너스 20% 정도는 만족하고요. 저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한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코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대한 고점 매도나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종가 대비 손실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증하는 대로 고점 매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181님의 질문이고요. 키이스트를 매수가 3,140원에 비중은 5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키이스트 종가는요, 3,1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약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봉추 선생님은 키이스트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일단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30% 비중은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상승하면 수익은 15% 정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테마주죠. 최근에 새로 앨범을 낸다고 나왔어요. 12일에 컴백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신규 앨범이 아마존에서 뭐 예약 판매 1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비중도 많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3,14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지금 수익권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매수가가 조금 더 낮죠. 어쨌든 매수가가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익을 짧게 보는 거죠. 이미 반등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 꽤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뭐 노릴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많았을 때는 갑자기 종목은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본전 이상이기 때문에 30%는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련이 남는다면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30% 매도 후에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 더 하락했을 때 아래에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석은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비중이 과도하기 때문에 일단 30% 비중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나 수익 15% 이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트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30% 일단 비중 안에서 30%를 좀 매도한 이후에 나머지 비중 20%죠. 20%를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은 15% 또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789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가 7만 9천 원의 비중은 10% 질문하셨는데요. 자, 오늘장 현대 엘리베이터는 9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지금 매수가가 8만 원이 안 되는 7만 9천 원인데 꽤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자, 봉추 선생님,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일단 학점은 A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하락했을 때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다시 매수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승하면 30% 이상 상황을 봐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정리 후에 다시 접근하자는 것이죠.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7만 9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셨죠.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사실 이 종목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자, 북미,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이전부터 하락했죠. 이 테마주들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최소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정석이다. 왜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이날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쭉 빠졌어요. 자,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예측 매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측 매수의 정의는 하락 추세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중기 상승 추세죠. 기술적인 흐름을 떠나서 종목의 어떤 상황을 대비했을 때는 예측 매수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이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나 어떤 그 미국과 남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져야 상승이 나오는데 그런 흐름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매수는 잘하셨어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랬을 때는 하락하면 손절은 짧게 하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더 상승하면 30% 이상 흐름을 봐서 갈 것 같으면 좀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당장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좀 더 끌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됐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다가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상승했을 때는 30% 정도에 만족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0%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소한 수익을 확보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 종목이 눌림목을 주고 급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흐름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위아래 기준을 정해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잘하셨고요. 수익은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이상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는 A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상황인데 수익에 대해서는 10% 또는 플러스 30% 이상의 매도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80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토박스 코리아를 매수가 167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토박스 코리아 종가는 3% 넘게 상승하면서 161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은 토박스 코리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기상어 테마주죠. 아기상어 테마가 퀴즈 관련 순위에서 계속해서 그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관련한 이슈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매수가 좀 늦었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167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여기 보시면은, 17%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28%까지 상승했는데, 그 가격이에요. 거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추격 매수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은 추격 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별로 그렇게 높이 상승한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크게 상승했는데,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높게 매수했을 때는, 자, 하락했죠. 그랬을 때는 본전 오면 정리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지금 5%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 오면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가까지 조금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본전이 와주면은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절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아래에서 하셨어야죠. 이전에 기회가 있었을 때 횡보하는 구간이라든지 또 눌림목 구간 이런 데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종목이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습관, 그리고 여기에서 뒤늦게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심리는 간단합니다. 조정을 받지 않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종목 놓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잡거든요. 그런데 종목은 오지 않으면은 잡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위에서 잡았다가 급락했을 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전 매도나 마이너스 10% 손절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는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더 떨어지시 마이너스 10% 손절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 상담인데요. 끝자리 1989님의 질문입니다. 나이백을 매수가 11,600원의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나이백 종가는요. 오늘 10,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자, 봉추 선생님은 나이백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0%까지 내려왔을 때는 흐름이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낙폭이 있지 않습니까? 본전에 왔을 때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항항제 개발을 본격화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프랑스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항항제를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1,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높아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 자, 이 정도는 좀 더 기다리셨어야 됐어요. 최소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어야죠.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더 하락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는 좀 성급했다는 것이죠. 성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했던 흐름보다 조금 더 약한 흐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강하게 더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어떤 뭐 큰 모멘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단기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에 흐름이 나와주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여기까지 마이너스 20%까지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는 이 어떤 최근의 이슈나 이런 그 흐름 이런 것들이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백은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내일 이제 목요일장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오늘장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목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떤 그 흐름,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어떤 그 오늘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흐름이 나올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추가 반등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런 흐름까지 만들었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만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지금 현재 2월의 고점이었었죠. 그 고점까지 4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고점을 향해서 갈 것인지 그런 여부가 이번 주의 흐름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가 만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은 충분히 반등 시도가 더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따라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을 잘 관찰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일단 고점 도달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가 다음 주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봉추 선생님과 함께했는데 함께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 단장을 해서 여러분께서 서울경제TV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받아보신 부분에 있어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